최근 심화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의 확산 사이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국제결제은행인 BIS는 그린스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린스완은 어떤 형태로든 미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건으로 발생 시기와 영향을 예상할 수 없고 복잡성이 매우 높은 불확실한 위험을 내포합니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과 금융 영향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는 그린스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팬데믹도 그린스완의 속성을 보인다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와 팬데믹이 금융과 산업에 미치는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 관점에서 대응할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위험은 크게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은 폭염, 가뭄,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및 날씨 관련 위험입니다.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손해보험 시장 형성의 어려움과 보험 부문의 건전성 악화도 기후변화의 물리적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기후변화의 전환 위험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탄소화를 위한 정책, 기술 및 여론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기회를 말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전환 위험은 탄소 집약적 투자와 자산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면서 산업계에게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또 다른 그린스완인 감염병 확산과 팬데믹은 격리, 사망 등에 따른 인적 손실과 함께 경제적 위험과 소비 둔화를 초래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경제 질서와 무역을 교란하여 우리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는 환경적 측면에서 환경 문제 종류에 따라 상반된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2020년 1월 이후에 국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현저히 감소하여 단기적으로 대기오염 개선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일회용품 사용의 증가와 마스크 등의 방역제품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 및 의료폐기물 양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해양오염, 토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의 발발 이후 2020년 상반기에 급격한 생산량 폭락을 겪은 전 세계 경제는 2020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발생한 외환위기, IT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전 세계 경제 위기 중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충격이 유일하게 전 세계 국가에서 공통으로 매우 급격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무역과 관광 부문의 성과 비교 결과 무역 부문의 경우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부문의 수출 회복에 힘입어 2020년 말 수출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 수의 급감으로 인하여 관광 부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단기적 효율성에서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 기준의 대세로 자리 잡은 ESG 투자는 지속 가능한 장기 수익을 위해 자산 배분 및 위험 결정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통합하는 접근법입니다. 장기 금융 위험과 기회를 투자 결정 과정에 통합하고 경제의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사항이 늘어나면서 지난 10년 동안 ESG 투자가 급증하였습니다. ESG 평가는 평가 방법, 데이터의 수준이나 범위, 가중치에 따라 그 결과의 편차가 큽니다. 국내 ESG 평가 기관 중 두 기관의 평가 결과를 비교한 결과 이들의 ESG 종합평가 결과 사이에는 서로 낮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평가 결과가 상당 수준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 항목보다 사회와 지배구조 항목의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불일치하였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 상대적으로 제한된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환경 항목과 달리 사회와 지배구조 항목은 매우 다양한 데이터를 평가에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후변화의 급격한 전환 위험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계는 그린스완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과 팬데믹을 그린스완으로 고려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후변화의 위험 중에서는 물리적 위험보다 전환 위험의 영향이 더욱 강했습니다. 전환 위험의 사회적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피해 지역, 산업, 노동자들의 기후 회복력 있는 전환과 재취업을 위한 재단 설립, 교육,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ESG 주류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ESG 주류화 과정에서 생기는 국내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결을 도울 정책과 이행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ESG 정보 공시 부담을 덜어주고 정보 공시의 유인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급한 영역을 우선 추진하거나 산업별로 ESG 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정보 공시도 가능해야 합니다. 이때 그린스완으로서 기후위기와 팬데믹 관련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후보 지표의 발굴과 검증이 필요합니다.